20년 만에 드디어 돌아왔구나. 고향을 다시 찾으니 정말 좋아. 내 사랑하는 고향. 근데 도시가 정말 많이 변했네. 예전이랑 모습이 전혀 달라. 사람들은 더 어떻고. 전에는 오래된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냈었는데 이젠 아니야. 아는 얼굴이 하나 없어. 예전 아인 김율이라도 운 좋게 만나게 된다면 그 녀석이 내 옛 친구들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텐데. 예전 살던 길을 이제 찾을 수가 없네. 예전 살던 동네를 이제 찾을 수가 없어. 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? 김율이 지금 야구이잖아. 아주 실례합니다만 저 녀석은 뭐지? 혹시 빚쟁이? 도망가자! 이거 바쁘신 모양이군요. 혹시 야프로시 아니신가요? 그럴지도 모르지요. 아닐 수도 있고요. 혹시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그 야프롱이라는 사람이 어쨌건데 뭐 빚진 거라도 있나요? 정말이에요. 그 반대죠. 빚진 건 저니까요. 당신이 빚을 졌다고? 그렇다면 신사 양반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야프롱이라오.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아 근데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나요? 그러고 보니 덱을 보면 볼수록 어딘가에서 본 얼굴 같긴 하네요. 열심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텅 떠오르진 않네. 아니 저 모르시겠어요? 희열의 예전 주인. 잠깐만요. 이름이 무슨 짐승 아니셨나? 아, 맞아요. 그럼 새끼 양말. 아니요 저 새끼 아니에요. 아니 저기요? 더 큰 짐승이었는데? 황소나